잊지 말고. 다녀왔습니다. 누구야? 엄마. 다녀왔습니다. 와, 엄마다. 하이파이. 엄마 사랑해요. 아이고 아이고. 아버. 안녕. 아버 고생했어. 그 뭐야? 어? 그 옷은 뭐야? 아 오늘 이거 U20. 오늘 아, 새벽. 아 오늘 새벽에. 오늘 새벽 U20. 아빠한테 간대. 아빠 엄마 거야? 엄마가 얼른 안어. 엄마가 안어야지. 아빠한테 간대. 응 그런 게 어디 있어. 엄마가 안어줘야지. 아, 미안나 하연아 이거 아빠 테스트 녹음해야 돼. 하연아 저 엄마한테 가. 엄마한테. 아니 어? 피곤해 보여. 오늘 조금. 어, 여기 앉아. 힘들게 거기 앉냐. 편한데. 어? 아이 편하게 앉아. 사이좋게. 사이좋게. 맨날 힘들어서 엄마가 얘기도 못하고. 응 그지? 응.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막 아이고 엄마 와보면 막 엉망진창. 엄마, 그거 엄마 눈에 그런 거지. 그렇지만 뭐 니네는 열심히 한다고 할 거 아니야. 그지? 그래도 너는 잘 까먹는 거 같아. 까먹는 게 많아. 그지? 많이 까먹죠. 많이 까먹지. 많이 까먹지. 갑자기 바람개비는 왜 이렇게 돌리시는 걸까요?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. 냉장고도 보면은 진짜 뭐 사다 놓으면 오늘 할래나? 오늘 와서 할래나? 그러면 한 3일이 가도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. 그동안 좀 쌓아두고 계셨네요, 지적할 거리를. 네. 그 맨날 막 해먹어야지, 해먹어야지 이러고 사놓고 조금 쓰고 그냥 까먹고. 그럼, 그렇게 어쩔 수 없어, 그럼. 그래도 뭐 아무나 뭐 아내 소리 듣고 엄마 소리 듣냐? 그 오늘도 보니까 막 아이고 육아일지도 막 그냥 막 안 쓰고 그랬는데 누가 이게 글 누가 썼나 보면은 전부 다 아범 글씨야. 아범 글씨. 낮은 씨만 쓰는 게 이제 어머니는 조금 편하지 않을 써라, 거예요. 이거 아니야. 너도 좀 써라. 하여튼 뭐 잘하고는 있어. 그런데 이제 엄마 눈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. 하여튼 음식 버리는 게 제일 아까워 난. 저 나름대로 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항상 해놓고는 있는데 오셔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애기 낳고는 모든 상황이 다 버거워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어머님이 근데 이렇게 아주 그 애기 다루듯이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.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아, 뼈를 몇 번 맞았어요 지금. 있어서. 예.